안녕하세요, 여러분.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짱입니다. 여러분, 요즘은 또 우한폐렴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하네요. 저도 명절 전에 또 인터넷으로 황사 마스크를 주문을 해놨는데 오늘에 와서 또 주문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보니까 3배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, 가격이. 너무하지 않아요? 그래도 주문 받은 거는 또 보내주셔야 되는데 생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튼 주문 취소가 돼서 지금은 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. 그래서 꽃을 보면서 또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. 꽃 이름이 노루기예요. 잎이 노루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노루기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요. 상록 노루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꽃은 아직 못 봤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박스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또 포장이 돼서 왔는데 지금은 상록 노루기는 겨울 동안에도 잎이 이렇게 있어서 또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는 토종 노루기예요. 토종 노루기인데 토종 노루기는 가을쯤에 이제 잎이 져서 다 없어지고 사그라져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뿌리만 남아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게 가격이 토종 노루기는 3,000원 한 포트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폴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는데요. 한 포트에 3,000원. 제가 배송비 때문에 네 포트를 구매를 했는데 꽃 색깔은 뭐 분홍색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모른대요. 판매하는 곳에서도 또 꽃이 피어봐야 어떤 색 꽃인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이 합식을 하려다가 또 하나씩 키워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분을 4개에다가 각각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요. 지금 이제 다 털고 하면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밑에는 마사토 굵은 마사토를 깔고요. 동생사라고 하는데 이 동생사는 또 분재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마사토에만 심다 보니까 물 관리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요즘에는 이 동생사하고 마사토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화분의 흙을 다 털지 않고 포트에 있는 흙을 다 털지 않고 심어주고요. 그 다음에 동생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핀셋 끝이나 뭉툭한 부분으로 아니면 나무젓가락 같은 촉촉하지 않은 걸로 뿌리 다치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이 공기가 들어가면 또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까 틈을 없애주고요. 이렇게 이끼를 좀 덮어주면 빠른 물마름을 또 막을 수 있고 물을 줄 때도 요 마사토나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원래 풀가에는 이끼를 쓰면 풀 종류가 녹거든요. 흙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이끼를 얹어주고 마무리할 거예요. 같은 아이를 네 군데 다 따로따로 심기 때문에 화분을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사각 화분에도 심어보고 원형 화분에도 심어보고 하는데요. 구독자님들께서 이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끼는 아파트 화단이나 뭐 이런 지나가다가 들녘에 또 좋은 이끼가 보이면 제가 채취를 해오는데요. 이끼 종류에 따라서 또 이끼가 이쁘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라기도 하는데
이끼 종류는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파라면 무조건 따오는데 이렇게 짧은 이끼가 있더라고요. 짧은 이끼는 더 예쁘게 자라는데 일단 이끼 종류는 또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요. 어쨌든 이 이끼를 야외에서 떠오면 또 벌레나 해충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식초에 담궈서 썼는데 그것도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공벌레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. 이 공벌레는 제가 아무리 차단을 해도 화원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 꼭 공벌레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공벌레 잡는 그 약을 찾다가 요 판데스라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. 이 판데스는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물에다 담궈서 판데스를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담궈 놓으니까 그 다음날 지렁이가 안 보였었거든요. 근데 지렁이가 나와서 죽어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효과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판데스 탄 물에다가 담궈서 이렇게 또 물에 담궈 놓으니까 이끼 파릇파릇하게 정말 이쁘게 되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에 조금 이끼가 안 예뻐 보이더라도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니까 이렇게 파랗게 살아나고 뭐 중간에 이끼가 죽는다거나 그러면 보기가 또 안 좋으니까 다시 또 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중간 이끼는 저도 이쁘지 않다 그럼 다시 또 구해다가 올려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심었는데 제가 하루 지난 모습을 보여드리면 벌써 새싹이 나와 있잖아요. 이 또 토종 노루기의 또 좋은 점은 가을에는 잎이 사그러졌다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봄에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. 분갈이 하고 나면 이렇게 금방 또 새싹이 바로 더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새싹 나오는 모습도 또 감상하는 재미도 정말 좋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서 또 언제 꽃이 필지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지금 꽃핀 아이는 거래하는 화원에서 찍어왔는데요. 거기는 또 비닐하우스라서 이렇게 꽃이 또 일찍 피고 있어요. 상록 노루기 종류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토종 노루기는 한 3,000원 정도 하는데 노루기 종류에 따라서 3,000원부터 한 몇십만 원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노루기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포트 토종 노루기 정도 아니면 섬 노루기 이렇게 가격 착한 아이부터 시작하셔서 또 더 이쁜 거는 다음에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